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월요일 아침인데 풀좀좀 이렇게 서서우미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. 네, 풀들이 너무 지금 비를 땅이 흡수해서 아주 부드러운 상태예요. 그래서 풀 뽑기가 아주 좋아서 지금 제 몰골이 좀 추하긴 하지만 자, 놀라지 마시고. 자, 디테일에 소소호미, 소소호미. 자, 일단 풀은 다 제거했고, 자, 갈키로 제거한 풀들을 모아보겠습니다.
이만큼 제거한 풀은 네. 제거한 풀은 바로 정리하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아유, 뭐 디테일하게 하면 좋긴 좋은데 일단은 큰 풀들만 지금 원래 이제 곰치밭이 양쪽으로 이렇게 풀이 많아서 네, 일단은 이렇게 제거를 해봤습니다. 자, 뭐 풀 이렇게 하는 작업은 재미가 있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네,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이 몸이 피곤하지 않게, 다치지 않게, 허리나 이런 데 무릎, 예? 그렇게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안 그러면 이게, 특히 무릎 같은 데는 계속 쪼그려서, 그래서 서소음이라고 하는 거를 저도 구독자님이 알려주셔가지고, 제가 호미 자루가 그냥 망가진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, 그걸 빼가지고, 이렇게 기존의 호미하고, 22mm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중량감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좋더라고요. 이게 가벼운 것보다도. 네. 자,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침 일찍 지금 해도 안 뜨고 그래서 아주 일하긴 좋습니다. 이제 국지성 호우가 계속 뭐 장마 기간이라서 계속 온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조심한들 뭐 우리가 뭐 인간이 어떻게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? 최대한 뭐 지켜보면서 뭐 대비할 수 있는 거는 뭐 배수로나 잘 파고 있는데 저희는 배수로는 잘 파져 있으니까 네. 자, 어쨌든 아침 일찍 곰치밭 제초 작업 완료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